제가 바라볼 때는 평소에 목이 많이 아픈 사람이랑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목이 많이 아파지고 나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똑같다 이겁니다. 둘은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심하지 않게 탁 접촉만 하는 사고들이 된 대부분인데, 사실 차도 별로 망가지지도 않고 이걸 보험 처리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통사고를 살짝만 탁 당해보면 이상하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목이 아픕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것 같긴 한데, 뭐 차를 봐서는 이게 사고가 난 건가 아닌가, 뭐 기스만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목이 아픕니다. 목을 당장 잡고 내리는 거 아닌데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목이 아파와요. 주변에서도 얘기하죠. 너 교통사고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간다? 너 그거 보험 처리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교통사고 당하고 경추통증이 생기는 후유증. 가장 많은 경우거든요. 경추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뒤에서 이제 땅! 좀 안 좋은 비속어로 뒷빵이라 하거든요. 뒷빵을 딱 당하면은 의학용어로 휘플리시 데미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휘플리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에서 딱 부딪히면은 확 이렇게 휘둘러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휘플리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남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교과서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딱 당하고 나면 또 뒷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아프지 않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파져서 입원을 하거나 병원에 다니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한 2주간은 이제 물리치료만 주로 받도록 이제 보험이 규정이 돼 있고, 좀 많이 아프면 입원을 해서 수액 맞으면서 물리치료, 아니면 좀 덜 아픈 분들은 통원을 하면서 물리치료, 이런 식의 치료를 보통은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목이 많이 아프게 되면 우리가 뭐 도수치료도 흔하게 하고 주사치료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흔한 편인데, 교통사고 보험에서는 사실 이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너 쉬고 좀 물리치료 하다 보면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도수치료까지 해야겠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거야. 이런 원칙 하에 2주간은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 경추통증이 좀 계속 남아있고 지속이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입원만 하고 아니면 계속 병원만 다닐 순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또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은 합의를 하고 교통사고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분명히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경추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건강한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거예요. 뭐 맨날 목이 아프진 않겠죠. 저절로 남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다. 하지만 일부는 심하지 않은 충격에 휘플리시 데미지를 받고 나서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뭐 6개월 있다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까지 통증이 여전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서운 이유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 굉장히 심한 환자분들 많이 보거든요. 교통사고 말고도요. 교통사고 말고 목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목 디스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 없는 사람들도 목이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평소에 목이 많이 아픈 사람이랑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목이 많이 아파지고 나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똑같다 이겁니다. 둘은 똑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휘플래시 데미지를 입고 나서 이 생기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낫지 않는구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환자들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 이게 이유를 교통사고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평소에 경추가 건강하던 분들은 휘플래시 데미지를 빡 맞아도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 있고 근육이 많이 뭉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큰 분들은 저절로 알아서 물리치료만 하더라도 나아서 회복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나도 모르지만 긴장이 좀 심하고 목이 딱딱하고 혈액순환이 나도 모르게 저하가 돼 있고 차갑고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를 살짝이라도 탁 당하게 되면 목의 앞뒤에 있는 근육이 한 번에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대로 원래는 만성통증이랑 똑같은 경우예요. 혈액순환 저하, 근육 긴장, 그리고 심한 통증, 신경이 압박되는 것들, 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서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로 못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만성통증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또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교통사고를 딱 당하고 나면 사실 목이 아픈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목을 탁 부딪혀가지고 목이 탁 꺾여가지고 뭐 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 막 열심히 받고 나서 오, 나 이제 안 아파. 어, 좋아.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다시 목이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또 와가지고 내가 두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목이 아팠다가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후유증으로 다시 목이 아파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후유증이 아니고 목이 그냥 근육 긴장돼 있는 분들도 아팠다 안 아팠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당해서 목이 긴장이 왔다고 해서 이게 후유증이라서 뭐 다시 온다기보다 목 근육이 좀 뭉쳐있고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유지가 되다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안 아팠다가 또 물리치료 안 하고 또 뭐 무거운 것 좀 들고 고개 숙여서 뭘 했더니 목이 다시 아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근육통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서 낫지 않는구나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는 뭐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휘플래시 데미지, 목이 휘둘리는 충격을 받고 나면 목 앞쪽 근육이 평소랑 다르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 흉쇄유돌근, 뭐 사각근 이런 근육들이 같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말초신경이 눌려요. 말초신경. 척추 말고 말초 이런 데서 신경이 막 눌립니다. 눌리면 뒤쪽에 있는 근육이 해결이 안 돼요. 뒤쪽 근육이 저절로 막 뭉쳐서 아프고 신경통이 막 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저절로 막 떨어지고 결국에는 목을 앞도 치료해주고 뒤도 치료해주면 신경통이 해결이 되면서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면서 뭉친 근육도 풀어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평소 아프다고 하면 뒤만 아프잖아요. 뒤만 아프다고 표현하죠. 맨날 주무르는 것도 뒤만 주물러요. 뒤쪽만 치료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낫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교통사고 후유증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뭉쳐서도 굉장히 심하게 아플 수 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심하게 아플 수 있어요. 제대로 치료만 하면은 분명히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